안녕하세요. 네. 이제 코로나가, 코로나로부터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꿈꾸면서 일상 회복을 꿈꾸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뵙게 된 점이 굉장히 아쉬운데요. 그래도 우리가 곧또 함께 대면으로 얼굴 뵙고 이야기할 때가 곧올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은 또 많은 분들과 만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육아학회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해 육아학회 세미나는 언제나처럼 한국사진교육학회와 또 현대사진영상학회가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무엇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를 꿈꾸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전환을 잘할 것인가, 또 우리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딛고 또 어떻게 회복하고 다시 화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올해 육아학회 세미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현대사진영상학회 이인희 회장님께서 그 계획사와 함께 인사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인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운송업입니다. 경희대학교 사진영상학과 이인희 교수입니다. 그리고 현대사진영상학회 지금 그 한국사진교육학회와 같이 계속적으로 학술 세미나를 이제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비대면이었었는데 이제 원래 저희는 이제부터 이제 대면 수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 즉, 한 내년 정도, 내년 세미나에서는 확실히 대면 세미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화예술 교육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고민을 지금 하시고, 새로운 방법들, 새로운 교육 내용들, 컨텐츠들을 개발하시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회가 우리 예술 교육 단체들한테 있어서는 새로운 그 발전을 하기 위한 어떤 시련이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게 됩니다. 오늘과 같이 이제 연계 학술 세미나 사업을 통해서 또 다른 교육 현장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학계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새로운 방법들, 내지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좀 익혀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인희 교수님.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학술 세미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는요, 총세 분께서, 세 개의 주제로 발표가 이어질 텐데요. 먼저 유기상 신현아 교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율성 결여 시대의 문화예술 교육 DNA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고, 이어서 사진치유자이신 임종진 선생님의 발표, 그리고 시각예술 활동가이신 재람 강영훈 작가의 발표까지 이어집니다. 그 발표 세 분의 발표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 교육이 어떤 꿈을 꾸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도 이어지니까 끝까지 아주 재밌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운대학교 유기상 교수님과 신현아 교수님께서 함께 연구해 주신 주제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자율성 결여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이때에 디지털 네트워크 아트라는 그런 화두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신현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운대학교 신연아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율성 결여 시대의 문화예술 교육 DNA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은 거의 서로 다른 연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같은 시기에 같이 경험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 코로나는 어떤 의미로 각인되고 있고 또는 코로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 연구한 주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율성 결의 시대의 문화예술 교육 DNA인데 이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코로나19에서의 공간의 의미인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현실 공간에서의 그 생활이 일상화됐었고 당연시 여겨졌던 것이 그리고 가상 공간은 사실 현실 공간에서의 보완제 역할로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이 이후에는 가상 공간이 현실 공간의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황이 바뀌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가상 공간의 생활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이 공간이 주는 이런 의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키워드로 접근을 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에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은 어떤 것들이 결여되어 있느냐. 보통 코로나19 이 변수는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개인적인 그 자율적인 판단과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저희가 물리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었고 이 물리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교육이나 일반 업무인 환경에조차 빠르게 전환이 되었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대면 환경에서는 기존의 공간이 갖고 있는 그런 관계성 형성과 가치를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또는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현실 공간에서 우리가 가졌던 경제적 고립이나 단절의 외로움 아니면 타인과의 단절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점과 이 자율성 결여로 인해서 발생됐던 사회적 혼란은 가상 공간에서 오히려 더 부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성 결여에 대한 해소는 건강한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건강한 사회를 영위하기 위해서도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로는 이제 그 코로나에서의 디지털에 대해서 접근을 해봤는데요. 사실 코로나하고는 상관없이 이미 디지털 발달은 인류의 변화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고 아마 지금도 우리 디지털 미디어 접근성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키워드로 부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생활도 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미 그 사물 인터넷이나 아니면 AI 인공지능이나 이런 사물이 바탕으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초연결 사회에서는 이미 MID 렌즈 기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가 술집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고 이 정보 생태계를 굉장히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매개로 활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플랫폼의 이 미디어와 MID 활용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고 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물리적 거리감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매개로 사람들의 그 일상 네트워크 형성에 굉장히 그 큰 가치를 부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디지털 환경에서 코로나19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맺고 있는 네트워크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비대면 공간에서는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간에 대한 잉여 가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비대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는 아마도 디지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능력과 접근하는 접근성에 따라서 네트워크 그 형성 범위와 응용 가치가 굉장히 격차가 크게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디지털 네트워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가상 공간의 주체 공간으로서 더그 네트워크에 대한 지속 가능하고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19에서의 그 예술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라는 거를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인류 역사의 발전과 발달과 함께 해온 게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술의 어떠한 장점이 또는 어떠한 특징이 이렇게 인류 역사와 같이 함께 할수 있었을까? 그거를 분석을 해보면, 우리 개개인의 일상의 삶 자체가 예술이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과 공유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연결해 준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은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이 방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결여된 부분을 해소하는 데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므로 문화예술 교육이 앞으로 저희 그두 연구자가 지금 기대하는 저희 연구 방향도 포함이 되는데요. 문화예술 교육의 그 역할을 기대를 해보는 분야가 두 분야가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이 관계성 회복과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여태까지는 어떻게 실천을 해왔고, 이 부분에 대한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실 우리가 위기에서 전환이 돼서 일상으로 회복이라는 가장 큰 주제가 또 고민이 어떤 구조화를 통해서 좀더 안정적인 접근을 할수 있을까라는 게또 화두가 될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문화예술 교육이 DNA 구조로서 구조화시키고 이걸 활용하고 효과를 추구하는 게 앞으로 문화예술 교육 영역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역할을 좀 기대해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에서 우리 그럼 교육 환경은 어떤 게 있을까? 저희 그두 연구자가 지금 학교에 있는 입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에 대한 그 고민과 생각은 더 현실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이 교수자와 학습자, 이 모두가 준비가 되기도 전에 우리는 렌즈기반 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 당장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를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다 공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교육 환경은 이런 기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학교라는 그 교육 환경이 가지고 있는 주요 특성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계성과 이 학교에서 주는 관계성과 유대감을 코로나 이전의 그 유사한 수준으로 어떻게 우리가 학습권을 학습자들한테 보장을 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 두 연구자의 공동 연구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자율성 결여 시대 문화예술 교육 DNA를 어떻게 구조화를 하고, 앞으로 학교 교육에 있어서 관계성과 유대감을 코로나 이전의 수준까지 어떻게 우리가 유사하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 과정은 가지고 문화예술 교육이 어떠한 역할과 가치를 고민해야 되는지를 나누고 연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목적과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연구 문제 두 개를 제시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연구 문제 1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 교육은 어떠한 역할과 가치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문화예술 교육이 어떤 구조, 즉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DNA, 디지털 네트워크 아트를 어떻게 활용 방안을 해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특히 어떤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게 연구 주제입니다.
연구 방법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실증 분석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기존에 저희가 연구를 계속 해왔던 부분도 실증 분석과 질적 방법을 지금 혼용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자율성 결핵 시대의 그 문화예술 교육 DNA 부분은 실증 분석을 토대로 할 계획이고요. 여기서 상관관계 분석과 회계 분석을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문헌 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 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구조화시키고 이거를 현장에서 도입해서 그 다음에 그 효과를 분석하는 데 가장 큰 저희 연구의 그 접근 방법이고 저희 연구 결과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계속 연구했던 그 저희들의 그 선행 연구 분석을 사례를 두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제도권 교육이라고 지칭을 하는 대학 교육에서 지금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한 그 교육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를 21년도에 유기상 교수님이 진행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저 신현아는 비제도권 교육, 즉 김포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에 중심을 해서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연구를 했던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선행 연구를 분석을 해본 결과, 데이터 디바이스를 활용한 이 문화예술 교육은 이 관계성 회복과 공감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 네, 이 선행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행 연구 결과 사례를 제가 두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케이스는 제가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21년도 김포시 문화재단에서 두루샘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던 그 친정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중년 여성 12명을 상대로는 질적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 12명을 포함해서 120명을 상대로 설문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 분석을 한 대상들은 실증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포토 리터러시를 활용한 문화술 교육이 중년 여성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질적 분석과 실증 분석을 두 가지 겸해서 했던 결과, 중년 여성들이 물론 가지고 있는 이런 스트레스는 사실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발생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첫째는 문화예술 영역이 이 중년 여성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와, 두 번째는 비대면, 우리가 이런 디지털을 활용한 방법이 이 중년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와 또 어떤 영향을 발휘를 했는지, 이 두 가지가 가장 궁금했었는데, 이 연구 결과 중년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는 첫째 자존감 상실, 두 번째 사회적 단절에 대한 불안,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활동이나 일자리에 대한 불안, 이렇게 가장 큰 불안 요소로 나타나는데, 사실 이 세 가지 불안 요소는 아까 앞에서 키워드로 나타냈던 그 결여 부분하고 상이하지 않더라. 결국은 코로나 전과 이후에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이러한 스트레스는 갖고 있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비대면 사회에서 또 문화예술이 이런 불안과 결여 부분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수용하고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요. 마지막 포토 리터러시를 활용한 그 문화예술 활동은 분명히 중년 여성들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게 이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 연구 결과를 할 때 실증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저희가 궁금했던 것이 문화예술 활동을 직접 참여했던 이 활동에 대한 여부였는데요. 체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중년 여성들이 쉼 공간으로서 여기는지, 그리고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었는지 이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이 부분들은 크롬바 알파 점수가 0.816 이상으로, 그리고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와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이거는 이제 유기상 교수님이 진행을 해주셨던 연구 과제인데요. 대학교 정규 과정 수업에 작년에 진행을 하면서 작년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100%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의 특성상 대면을 해야 수업 효과가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대면과 비대면을 혼용해서 사용했던 수업 방법을 분석을 했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 코로나 이전에 학교에 이런 학습권을 어떻게 유사하게 끌어올릴까라는 그 연구 고민과 유사한 그런 연구 분석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을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이 수업의 효과에 대한 그 분석은 꼭 필요하고 이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방법으로 렌즈 기반 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었고 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학생들이 렌즈 기반 미디어의 효율성, 효과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지하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과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물리적 거리두기와 심리적 거리두기는 학습 집중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렌즈 기반 미디어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었다. 즉 코로나19 이전에 학교 현장에서 제공되었던 그런 관계성이나 유사성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게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면서 궁금했던 게 사실은 팬데믹이라는 용어 그리고 렌즈 기반 미디어라는 용어가 과연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까?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하고 싶었고 이 부분을 설문지로 분석한 결과 워낙 사회적인 현상이라서 그런지 팬데믹에 대한 인식은 다들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렌즈 기반 미디어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향후 활용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었던 걸로 그 설문조사 결과 나왔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과 렌즈 기반 미디어를 활용을 했을 때 이 수업 효과는 어땠었느냐 총 5가지 영역에서 연구를 해봤었는데요. 크롬바 알파 점수가 거의 0.6 이상의 결과치를 냈었고요. 그리고 유의확률도 0.0000의 유의확률 값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수업 만족도에 대한 가설을 총 4개로 설정을 했었는데 모두 다 채택이 되어서 저희 연구 결과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쭉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그렇다면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 DNA 역할과 활용 방안을 어떻게 구조화를 시킬 것이냐 그리고 구조화를 한 다음에 이 역할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이냐가 저희 두 연구자의 앞으로 향후 연구해야 되는 그 방향이고 저희가 꼭 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면 D는 디지털에서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용 가능하고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고 가지고 있던 것을 가공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가 이제는 그 디지털 안에서 관계 형성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네트워크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고 그럼 아트 부분에서는 아트가 하는 역할,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느냐 과거부터 해왔지만 분명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결여성을 극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더라라는 것이 여태까지 우리 문화예술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치였고 이 가치로 인해서 충분히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해왔던 것을 그냥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연구 결과를 맺고자 했던 게 아니라 저희 연구에서 그 핵심은 이 디지털 네트워크가 환경이 바뀌면서
저희가 지금 렌즈 기반 미디어로 수업을 해보고 또 활용을 해보니까 충분히 결여된 부분을 극복을 해주는데 큰 영향을 미치더라. 그렇다면 렌즈 기반이 앞으로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렌즈 기반, 즉 사진은 과거에는 기록이나 보존의 역할이 강했다면 앞으로는 이 언어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비대면 사회에서는 이 영상과 시각 언어의 해석 능력이 중요하더라. 비대면 사회에서 네트워크 형성을 하면서 영상과 시각에 대한 해석이 부족할 경우에 네트워크의 가치로서 또는 형성 범위로서의 제한 요소들이 많이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진 기반 언어 커뮤니케이션이 분명히 중요한 영역에 부각이 되더라. 그런데 이 부분은 문화예술 교육에서 각 분야, 문화예술의 영역은 너무 많이 있지만 이 많은 각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매개체가 어떤 게 있을까? 그거를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면 이 문화예술 교육에서 각 분야를 융합을 해서 가장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매체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서 또 저희가 수업에 적용하고 또 그 비제도권에 있는 중년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보면서 얻은 결론은 사진 기반 언어 커뮤니케이션은 분명히 중요하고 문화예술 교육에서 각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키워드로서 역할과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이제 그 작년까지는 현장에서 지금 비대면과 대면 그리고 제도권과 비제도권에 대한 연구를 해왔지만 올해부터 저희가 좀 연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이 문화예술의 DNA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구조화하고 이 구조화했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할 것이냐는 저희 두 연구자가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방향이기도 하고 또 여기 문화예술 교육에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같이 고민을 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주제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청운대학교 신현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들으시면서 아마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변화시킨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모두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디지털로 전환이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관계성을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관계 맺음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저는 거기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필요 역량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친절과 공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기술 기반의 사회에서의 관계성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현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발표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진은 사랑이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말씀하시고 또한 현장에서 정말 다양한 실천을 통해서 이 사진 매체가 가진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실천해 주시는 선생님입니다. 임종진 선생님께서 사진적 행위에 기반한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자기 존재성 확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임종진이라고 하고, 제가 호칭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기자였었고, 뭐, 여러 형태인데, 현재는 사진치유자라는 이름으로 저를 호칭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현장에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고, 이런 정말 특별한 자리인 학술쌤이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발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 초대에는 감사하지만 제가 어떤 형식의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지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현장 안에서들 있는 사람으로서 저의 생각 뭐 이런 부분들 좀 편히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요. 크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사진의 어떤 역할에 조금 변화된 그런 생각과 제가 이제 사진을 대하고 임하고 권해드린 어떤 그런 분들과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가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긴 시간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 사진을 통해서 이루어낸 자기 존재성에 대한 이런 경험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언론사 사진기자를 13년을 했고요. 삼풍백화점 무너지던 그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2003년도 이라크 전쟁터, 북한도 뭐 굉장히 많이 갔다 온 사람이기도 하고 어쨌든 국내외 그 조금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자리에 늘 있어 왔습니다. 언론사 기자 시절부터 해서. 그 순간에 저는 이제 상황을 주로 기록을 하고 상황을 기록하는 것도 조금 어찌 보면 이제 더 몰입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뭐 과장이랄까요?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익숙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러다가 이곳이 과연 사람을 위한 사진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만두고 좀 다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뭐 캄보디아에서 NG 활동가로 1년 반 이상 머물기도 했었고 한국에 돌아온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진 심리 상담을 공부를 했고, 뭐,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 교육을 전공을 하고, 그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바쁘게 또는 뭐 열정적으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런 사이에 있었던 저의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제가 PPT 자료를 준비하면서 자료, 예, 내용들은 사실 여기에 이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십니다. 그래도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PPT에 보시면 이런 이제 글들을 제가 써놨는데 어쨌든 행위에 저는 훨씬 더 집중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진이 뭐 아쉽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지나칠 정도로 어떤 작품 행위 또 예술적 행위 또는 이제 기록이나 기념 이런 부분들에 조금 치중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서 생겨난 자기 감정을 좀 깊이 들여다보고 그걸 통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괜찮구나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내리는 것이 옳구나 어떤 미학적 판단의 기준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뭐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특히 사진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뭐 하다못해 포토존도 다 있고요. 그 자기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어찌 보면 뭐 유명한 사진작가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어떤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찍어야 사진이 좋은 거구나 잘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되는 정서들이 사실 없잖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사진을 배우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자기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취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제가 한 대학병원에서 진행을 했던 그 말기 유방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이제 어떤 사진 치유 과정을 통해서 배웠던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제가 처음에 권했던 것은 카메라를 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거든요. 숲에 들어가서 맨발로 걷고 어딘가를 만져보고 한참을 긴 시간을 보내고 난 이런 행위를 이루고 난 이후에 서로의 처지를 함께 위로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어떤 무언가를 사물을 바라보고 공간을 바라보는 이런 경험들을 하시게 한 이후에 그 마음으로 잠시 카메라를 들고 가장 마음이 가는 대상을 찍어보라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그 뭐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말기 암 환자인 분들은 시간의 밀도가 이런 암만 이런 어떤 환자가 아닌 분들은 좀 상상하기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집중해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고 이것이 어떤 의학적인 치료를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감정을 스스로 보듬게 하도록 하는 건데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사진 강사이기도 하고 사진 치유자로서 상담자의 죄송합니다.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저의 역량이 뛰어나서 저를 따르시오 하고 오는 방식인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걸 느끼도록 하는 것에 훨씬 더 방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나 성취나 환희는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찌 보니까 제가 뭐 전문적으로 사진 기자를 했었기 때문에 뭐 사진 전문가로도 되어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조금은 뒤늦게 상담 심리를 접목을 하고 이 부분을 접목시켜서 여러 형태를 하게 됐는데 제가 세 가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체적으로 바라보기는 이 카메라를 든 곳은 사실 내담자라는 말도 잘 쓰지는 않는데 참여하신 분이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선생님 이렇게 찍는 게 맞나요? 내가 이걸 찍는 게 좋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도록 하고 당신이 바라보는 것이 옳다라는 어떤 그런 시선을 권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특히 공감을 통한 상호존재성 인식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대상이 있어야 잘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사진을 찍혀지는 대상과의 관계성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내 감정이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상대와의 존재성을 서로 귀하다는 걸 인식하는 것도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나, 즉 이런 사진적 행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흐름이 이렇구나. 그것이 때로는 뭐 기쁨이나 환희나 이런 감정도 있지만 아픔이나 고통이나 어떤 여러 형태의 PTSD와도 같은 이런 어떤 트라우마도 연계가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걸 조금씩 풀어서 제가 한 것은 뭐 이런 것들이긴 한데요. 그리고 카메라를 결국은 시선, 인식의 도구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공감은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그뭐 유명한 어떤 이제 상담 쪽에 뭐 대가는 칼로저스 하신 말들도 있고 뭐 교육학의 뭐 마사 누스바움 선생이 하신 말씀도 있고. 뭐 또 이런 어떤 정혜신 선생님 하신 말씀도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상대 또는 자기 자신 약간 공감의 하나의 형태로 가도록 하시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진적 행위도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디브아라든가 아장이 하신 어떤 말씀들도 있는데 사실은 사진적 행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있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기 몸을 들여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 사진이라는 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 대면의 도구이고 내가 어딘가로 가지 않으면 그걸 접할 수가 없고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면 그를 찾아가야만 내가 행위를 위해 접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을 움직이는데 내 몸이 이 움직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 온몸의 감각들을 귀를 기울이게 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내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감정들을 느끼고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느끼구나 느낄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 하는 부분도 크게 큽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신현영 교수님께서도 이 사진이 언어가 어떤 역할이 훨씬 더 부각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이 언어가 대화이고 결국은 교감인데 이 사진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이나 이런 사진들은 그 제가 사실은 요 사진은 저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포샵으로 이제 요걸 지운 건데 이건 이게 원본이고요.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저 오른쪽에 있는 잡초가 어찌 보면 방으로 전에는 사진에서 느끼지 못했던 가령 저 발등을 통해 생겨나는 뭐 어떤 연민의 감정들이 이 어떤 잡초로 인해서 어떤 생명의 의지나 무언가를 희망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읽게 하고 이것으로 드는 감흥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여쭙게 되는데 그렇다면 저건 우리가 흔히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잡초가 이런 생명의 의지를 느끼게 만드는 이런 어떤 그런 신호음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되게 쉽게 풀어서 뭐 기후학적 용어들이나 뭐 바르테 용어들 이런 것도 쓰지 않고 되게 말을 편안하게 해서 보통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느끼는 것이 당신이다. 그리고 이제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가지고 있는 생명, 뭐 생성이나 성장, 그리고 소멸이나 운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데
그것을 위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는 욕구에서 사진이 발명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설명을 드릴 때는 이런 것들을 씁니다. 이번 초상화 뭐 너무 잘 아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있는 사람,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들만 썼지만 결국은 이 사진이 발명이 된 이후에 이런 어떤 평범한 서민들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고 이런 자리에서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사진을 이해를 시켜드리고 설명을 드릴 때 이 사진을 참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뒤에 있는 배경이 이 사진 전체에서는 이들이 가난한 사람이지만 사진 찍는 날은 저렇게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 살고 있고 내가 괜찮고 잘생겼고 멋지고 예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이고 싶어하는 어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긍정적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들이 셀카를 찍던 어떤 데 일상 안에서 사진 찍을 때 옷깃을 보면 이런 모든 부분들은 뭐 이렇게 쑥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본능적인 거다. 그리고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자신의 셀프의 사진을 찍을 때도 얼짱아프를 알아야 된다. 어떤 그런 의미들의 말씀을 천천히 계속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카메라 기술의 조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권해드리지는 않고는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사진을 뭐 배운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는 분들 대부분이 이게 뭐 막 고쳐는 카메라 이런 거가 있어야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들을 관념들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 내려놓으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평소보다 말의 속도가 한 3배 되는데 아유 쉽지 않네요. 어쨌든 이런 건 그냥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가지 정도 크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뭐 과제나 내용적으로 진행하는 게 이 부분들이 이렇게 좀 있는데 이것 중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사진부터 최근에 자기가 찍혀진 사진을 꼭 한 20, 30장씩 골라보시라고 합니다. 이런 사진들을 아마도 우리 이걸 보고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본인의 사진들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저는 이 어릴 때 사진을 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이걸로 나를 본다라는 것도 있지만 나를 향한 마음을 보게 하는 거죠. 대부분 부모님이 있지만 이 사진 속에서도 보면 어머님이 아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평소에 이렇게 푹게 품고 있지만 안전하게 사진 찍힐 때는 어머니를 손을 내 뒤로 감춘 아이를 살짝 내밀거든요. 이런 마음, 아 내가 이렇게 귀한 아이였구나, 내가 이런 귀한 사랑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감정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그러므로 해서 당신은 사실은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로 하여금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존재로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감정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 사실 이 어린아이들이 뭐 집에서 아침에 나갈 때 저러고 나가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아니죠. 다 부모님의 마음인데 장난하고 싶고 근데 이러한 존재로서 자기 자신이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느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쨌든 나에게서 나를 확인하는 이런 시간들은 결국은 나는 누구인 것지만 나를 살피는 시선이고 나를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두 번째 두 아이를 결국은 잃고 나서 잠깐 있었던 시기에 자신이 찍혀진 사진을 저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진을 다시 해석을 하시게 됐어요. 이 사진 속에 인형을 저렇게 가지고 있는 건 두 개씩 아래로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 건 두 아이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상념에 빠져 있을 텐데 사진이 찍혀진다고 하니 이렇게 막 모으고 한 거예요. 이 사진을 보고 다시 슬픔의 감정에 빠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애를 썼구나. 아, 내가 이렇게 애를 쓰니 내가 열심히 더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감정의 변화로 자기를 재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제 이런 이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지만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것은 윤민의 집이라는 사진과 이것을 통해서 자기 감정 지속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것이 사진을 찍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님인 전문각 선생님이 이 지극하고도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감정으로서 선택한 것이 뭐 편지도 있고 안아주는 것도 있겠지만 사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의 깊이를 갖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이건 뭐 모두가 다 아마도 마찬가지실 텐데 그것이 당신의 아이 따님뿐만 아니라 아내를 향하셨었고 특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 눈빛을 보면 카메라가 중간에 있다라는 것을 두 분은 서로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이 내 안에 감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성과 소멸인데
이거는 제가 사과나 어떤 과일류나 아니면은 뭐 양파라든가 어떤 이런 뭐 감 하나를 놓고 이거를 3개월 정도 매일 하루에서 5분 정도 바라보게 하는 것들 합니다. 이거는 응지 내가 이걸 보고 무엇을 느끼도록 는 거냐 자기 감정에 지목하게 하기 위함인데 처음에 이렇게 했지만 시간이 점점 이렇게 되고 나중에 거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마지막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 사과는 어느 누군가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레기지만 대부분의 이걸 한 사람들은 이걸 버리지를 못하거든요. 그때 생기는 감정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 계속 스스로 3개월의 과정 동안 집중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감정을 빠져나와서 그래서 결국은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떠한 사물 하나를 귀하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어떤 기준에서 좀 벗어나서 이 뭐 자기가 향하는 어떤 그런 시선들이 나의 어떤 선택과 집중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느껴보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영화도 활용을 좀 많이 하거든요. 뭐 이거 8월의 크리스마스 장면날에서 저 뒷 배경이 이 두 사람이 죽음으로 세워진다는 걸 알고 보는 영화인데 뒤에는 뭐 결혼 풍경이 지나가 그 신혼부부가 지나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프레임이라는 것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다양하게 넣을 수 있다. 더 절절하게 이런 어떤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도록 장치들이 굉장히 많다. 여기 안에서도 이게 그 영화에서 심한 그 손수... 갑자기 남자 이름을 까먹었다. 한석규. 그러니까 이게 시문화를 어루만지듯한 자기 이제 죽으니까 근데 만지는 건 거울인데 이 유리인데 이 유리라는 사물이 투명하게 저쪽과 이쪽을 뻔히 바라볼 수 있는 유리라는 사물인데 여기서는 사랑이 단절된다는 것을 굉장히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사물로 변이 되는 건데 이렇게 당신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을 나의 의지와 생각에 따라서 차용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으로 당신이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이런 활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줄이기로 하고요.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정관념인데 이게 영화 그 브로크백 마운틴이라는 영화의 첫 장면인데 남자 주인공이 직업 속에서 문이 열리길 기다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오른쪽에 쓰레기통이 있고 더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제 자전거 아니 그 자동차 펑크란 타이어가 있는데 이 사람의 처지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라고 느끼게 하도록 하면 대부분 적지 않은 분들이 쓰레기통이라고 하세요. 쓰레기통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쓰레기통은 필요한 물건인 건데 저 옆에 타이어는 사실은 영화감독이 저 프레임에 왜 집어넣었겠느냐. 현재는 쓸모가 없는 건데 저 이제 타이어가 고쳐지면 쓸모가 있는 것이 되는 거고 저 직업 속에서 문이 열려지면 이 사람은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프레임은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책도 저는 사진 관련 책보다는 다양한 인문학 책들을 권해드리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랑 아닌 것이 없다라는 책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없으이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사물 하나가 의인화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막 발언을 합니다. 나는 귀하지 않은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책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물들의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 의미로운 무언가에 대한 시선을 내가 부여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생각을 옮겨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설명할 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 찍으라고 하는 건 주제를 선정해 드리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100% 없고요. 어쨌든 익숙함과 낯선 사이의 부분이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생각해서 잘 보지도 않고 있는 그런 거리를 택해서 누군가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데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 사진을 찍은 분은 꽃을 찍은 걸까요? 저 연탄을 찍은 걸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그거는 사진 찍은 사람만 알 수 있는데 당신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저 연탄의 따뜻함에 대한 얘기일 수 있고 저 역설적으로 꽃이 가지 아름다움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일부러 찾아보도록 많이 권해드립니다. 사진으로 찾는 자기 존재성이라는 건 말은 괜히 이렇지만 사실 그렇게 대단하게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내가 결국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카메라라는 도구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지 카메라가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오히려 많이 말씀을 드리고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하는가 어떠한 것들에 나는 시선이 가는가 이런 것들을 집중하게 하시도록 합니다. 조금씩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들어가면 되게 뭐 사진이 평이하죠.
이런 것들도 평이한데 이게 뭐냐면 그 발달 장애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쁜 거 찍어오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꽃을 찍어옵니다. 이렇게 찍어오고 또 마음이 가는 거 찍어보세요 그러면 이걸 지금 왜 찍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 쇠사슬에 가려주는 강아지가 불쌍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잘 아시면 발달장애를 가진 분들이 20, 30대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5, 6세 정도의 정신적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감정적인 흐름이 무언가에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찍었느냐고 물어보면 본인이 만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자기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스스로 재확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후천적 정신장애를 가진 분인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과거에 세월을 접했던 경험이 있지만 그거를 풀어내지는 않고 벽을 딱 세워놓고 스스로 사시는 분들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을 찍고 나서 뭐라고 이제 문장을 풀어 쓰셨냐면 나 저곳에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자기 표현을 굉장히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나는 현재 그늘 속에 가려져 있고 저쪽은 저렇게 화려한 곳이 있는데 나는 저곳에 가고 싶다는 어떤 의지나 열정을 느끼고 있다는 감정들을 반복해서 느끼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도를 했었죠. 이거는 이제 어린 시절 이제 자기를 키우는 할머니를 다시 만나면서 할머니를 느끼는 건데 이렇게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하트를 그려주는 모습을 보고 너무 행복했던 감정을 나눈 분이고 이분은 그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가정에서 소위 말하는 집안일만 했던 분인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주방이라는 공간에 많이 갇혀 있었다. 내가 나를 들여다보기보다는 그럼 주방을 상징하는 사물들은 이런 이제 이런 냄비든 뭐 이런 스탠드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인데 이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갇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이분이 해내신 겁니다. 이 사진은 북에서 오신 분입니다. 저는 뭐 많은 분들이 북한 이탈 주민이라면 저는 이제 북향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내가 이런 꽃을 보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과연 있었나? 근데 지금 바라보니 굉장히 기쁘다. 뭐 어떤 이런 마음들을 나누셨던 분이고요. 당신의 사랑하는 부인을 찍으신 분도 있고 오랜 시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재봉일을 수선일을 통해서 자신을 키웠던 어머니를 바라본 분이고 근데 그 어머니가 이런 실패나 이런 부분들이 이분한테 되게 특별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사물들 하나 이게 사진적으로 이쁘고 아름다운 것은 아닌데 이제 자신이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던 어머니 손길의 개념으로 바라본 겁니다.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또 남편을 찍으신 분도 있고 한글학자이시자 제주 4.3 사건의 피해자이시기도 한 아버지를 굉장히 이제 깊이 있게 바라본 아드님이 찍은 사진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이별이 너무 힘이겨서 아버지와의 좀 편안한 이별을 다시 치르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종사진을 두고 아버지가 나고 자라고 성장하시고 겪었던 자리를 찾아다녔던 분도 있습니다. 그 아버님이 소아마비로 인해서 이제 우리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못 다니니까 운동을 못 하셨기 때문에 그 운동장에서 이렇게 갖다 놓고 찍기도 하고 아버님이 태어나신 곳, 어렸을 때 본인이 그 아버지 가족을 그린 건데 아빠가 없는데 아버님의 사진을 갖다 놓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제 이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이별을 추구했던 분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뇌졸중으로 몸을 반신을 쓰지 못하게 된 어머니라고 한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자 해서 어머니를 꾸준히 바라보고 결국은 어머니의 마비된 왼손과 왼쪽 몸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지금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분의 사진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혼했던 엄마를 꾸준히 찾아가면서 엄마를 이성적으로 성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찍어서 엄마가 이제 새로운 좋은 분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이분 같은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성매매 여성이십니다. 이제 면세가 되셨지만 이런 모습들이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는 모습들은 당신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런 모습 찍으면서 너무너무 재미있었다라는 감정을 느끼신 분들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프로그램 굉장히 길게 하거든요. 이게 남북한 주민이 함께 이룬 공감사진전이고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제목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저기에 참여자 8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소위 말하는 북한 이탈 주민, 북향민이라고 저는 이제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과 남쪽에 올라 있던 남향민이 서로 만나고 만나서 어떤 공감의 시간 어떤 식으로 갖는가를 한 1년간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가 이념의 차이나 이런 어찌 보면 소위 말해 신분으로 규정된 것들의 차이를 넘어서서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귀한가를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 딱 보시게도 누가 북에서 오신 분이 모르실 거예요.
이 전시 때 이름을 썼지만 이름도 다 순서를 뒤바꿔서 누가 이 북에서 오신 분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시간들을 일부러 가졌었거든요. 이것은 제가 이제 대학원 상담심리교육 대학원을 이제 뒤늦게 논문을 쓰면서 이제 이 과정을 논문으로 썼는데 혹여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례 중에 국가폭력 고문 피해자분들에 대한 사례를 조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이 사진을 잘 보면 이제 꼬맹이가 손주가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당면을 치고 있고 할아버지는 저쪽 거울 속에 러닝 셔츠 차림에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찍으시는 분입니다. 저분은 최용식 선생님이고요. 저는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대부분의 분들은 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일부러 가명으로 그 존재를 가리지 않고 있는데 이 이유는 뭐 혹여 기회가 되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용식 선생님이 이제 5.18 시민군으로 참여를 하시고 나서 이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자살 충동, 그래서 정신병원에 그 7년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끊임없는 자살 충동에 이제 힘을 계셨었는데 저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제 이 사진을 찍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손주가 선생님께 재롱을 부를 수 있다. 그러니 얼마나 선생님이 특별하시고 귀하냐, 우리 손주한테.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선생님 펑펑 우신 적이 있으셨어요. 지금은 굉장히 소위 말해서 명랑해지셨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저와 이제 함께 했던 분 중에 이성천 선생님이 쓰셨던 말입니다. 쓰셨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곳에 발표를 하시면서 광주 트라우마 센터에서 진행하는 어떤 그 행사 때 발표를 하셨던 내용을 이제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국가폭력 고문 피해자분들과의 사진치유 프로그램을 2012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하고 있고 이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특히 5.18 선생님들의 치유사진들은 약 5회 정도를 이렇게 거듭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7, 80년대 조작간첩 사건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뭐 그냥 농사짓다가 갑자기 간첩이 돼서 끌려가서 뭐 부모님 사형당하고 뭐 20년, 30년을 살고 왔는데 2010년대 중반부터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 분들이세요. 이분들과의 프로그램을 또한 3년을 했는데 이분들이 그 영화 1987에도 보면 나오는 남영동 대공분실이라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 관심 있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고문으로 정말 안명을 떨치는 곳이죠. 박종철 열사가 사망한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고문받은 분들인데 이 공간 안에서 지금 포스터에 나오는 우리 김태룡 선생님은 1979년도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피해자인데 이 사건 일가족이 전부 다 간첩이 된 사건이거든요. 이분 20년 사셨고 누나 5년 살았고 남동생 12년 살았고 아버님 사형당하셨고 외삼촌 사형당하셨어요. 다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냥 멀쩡하던 분들인데 2016년도에 대법원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국가가 너 간첩이야라고 했는데 그렇게 30년,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너 간첩 아닌데? 라고 했습니다. 몇 분의 돈을 쥐어준 거죠. 근데 언론 보도에는 그것만 나옵니다. 사실은 대법원 무죄 판결 받았다. 근데 이분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사실은 바라보지 않죠. 아니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 얘기 들어달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으로서 이분들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이 장소는 포스터 나온 이 장소는 남영동 대공분실 본인이 고문받은 장소입니다. 고문받은 장소. 그 공간에서 웃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아까 지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국가폭력 고문 피해자들이 자신을 고문하거나 붙잡혔거나 수감되거나 했던 장소를 대부분 정말 예외없이 30년 동안 안 가졌어요. 그거를 제가 이 선생님 만나면서 알게 됩니다. 그럼 그 공간과의 대면을 선생님 바로 가시죠. 가서 많이 만나면 좀 풀어주실 거예요 라고 하지 않고 내가 이제 갈 때가 되었어라고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2년씩 합니다. 이분들은 3년을 했지만. 그럼 그때가 됐을 때 가서 한 번을 가게 되면 느껴지는 감정은 분노 플러스 공포입니다. 이거는 이성전 선생님이 다시 5.18로 돌아가면 그 이성전 선생님이 3개월 동안 갇혀서 고문을 받았던 화성경찰서입니다. 물론 건물이 바뀌었어요. 새로 지었으니까. 이분은 처음 가셨을 때 차에서 못 내렸습니다. 그냥 연세가 78세 되신 노인분인데 부들부들 떨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은 고문후유증으로 몸의 반을 쓰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5.18 그 관계자 그 시민분들한테 악명을 떨쳤던 그505 보안대라는 곳입니다. 고문 굉장히 크게 했던 곳이죠.
여기에서 이성전 선생님 고문 받았고 여기는 지하에서 고문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선생님이 처음 갔을 때 찍으신 사진이에요. 당연히 소위 말해서 구도, 프레임 뭐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죠. 여기에서 카메라 역할은 뭐냐면 못 보세요. 이거를 처음 갔을 때는. 근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마치 뒤에 숨은 듯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떨리죠. 이거는 세 번째 가셨을 때 찍으신 사진인데 여기가 이제 우리 선생님 이거는 칙성판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누워져가지고 물고문 받던 장소입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세 번, 네 번 걸리셨던 것 같아요. 여기 못 가셔가지고. 이게 당신 오버랩일 테니까. 자,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런 어떤 그 자신의 상처와의 대면이라고 저는 부르는 이런 그 대면의 과정을 수차 거치게 되면서 감정이 전이가 되는데 처음에 느꼈던 분노와 공포라는 감정에서 내가 그때 용기를 가지고 집에 숨지 않고 이걸 참여했었기 때문에 이건 내가 감당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내가 그럼으로 해서 이제 내 손으로 직접 이런 사진들까지 찍어서 세상에 내가 5.18의 정당성과 이런 군부 독재의 이런 어떤 폭압적 행태들에서 내가 말을 하겠다. 나는 더 직접적인 증언자가 되겠다. 이런 어떤 말씀들을 나중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성전 선생님이 내가 바라본 것이 결국은 내 나를 치유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국가폭력 피해자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은 상처의 대면이라는 과정 플러스 똑같은 비중으로 원전재발의 대면이라는 과정을 함께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5.18이라는 거대 담론을 내려놓고 나는 무엇을 바라면 행복하고 기쁘고 좋으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건데 여기엔 가족도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이성전 선생님이 요렇게 좀 하시고 나서 그런 치유의 그 상처의 대면이라는 감정으로 몸을, 마음, 감정을 좀 회복하고 난 뒤에 선생님이 죽은 나무를 보고 처음에 그게 나라고 생각하셨다가 죽은 나무에 핀 버섯을 다시 느끼게 보고야 되고 아, 죽은 나무가 저 생명을 띄우더라, 임 선생. 이거를 굉장히 통찰하셨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78세 된 노인분이 꽃을 정말 수백 장을 찍습니다. 왜? 아, 왜 이렇게 찍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쁘지 않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또 다른 선생님은 이런 계절의 변화 그리고 셀프로 찍으시는 선생님입니다. 서정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시민군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어딜 가나 셀프를 찍습니다. 왜? 내가 이 안에 있다라고 알고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감정을 셀프 사진을 통해서 계속 느끼기 위함이죠. 이거는 뭐 그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분들이 찍었던 서대문 형무소인데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되셨던 분들입니다. 이사영 선생님 1976년 원룡도 간첩 사건으로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당신의 부인의 영정을 좀 가서 보러 갔다가 오는 나오려고 하는 차에 거울에 비춘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내가 우울해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어떤 느낌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태어난 고향을 찾아가 보고 이런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바다 여행을 가면서 내가 살아있다를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했었죠. 여기가 남영동 대공분실입니다. 이 사진들은 전부 다 이 선생님들이 찍으신 사진입니다. 김태룡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이 찍으셨던 당신이 고문받은 장소입니다. 서대문 용소 사형장. 아버님이 여기서 사형당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나요? 여기는 사형장 지하예요. 여기는 시신이 뚝 떨어지는 곳이거든요. 형 집행된 분. 여기 일반인 출입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들어가셨어요. 저는 처음에 못 따라 들어갔어요. 선생님 무서워서. 근데 선생님이 들어가신 이유를 여쭤보니 아버님이 여기서 사형당했는데 나는 다른 교도소에 있어가지고 아버님 떠나는 길을 장남에도 보지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이잡듯이 찍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그러면서 다시 원존재의 대면의 과정에서는 간첩인데도 간첩의 아내로 살아오면서도 얼마나 겪고 고초가 있겠지만 자신을 떠나지 않은 당신의 아내 출소 후에 당신이 키우셨던 자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남영동 대공문실에서 아까 제가 전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고문받은 장소인데 이게 그것까지만 좀 시간이 없는데 그것까지 얼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제가 응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결국은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인지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공간에 잡혀 들어갈 적에는 선생님 눈도 가려지고 수동적으로 끌려가서 맞고 고문만 당하다가 나왔는데 이 공간을 그동안 수십 년을 회피했는데 내가 다시 바라보고 다가서고 나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니까 이게 뭐가 바뀌었냐면 내 마음대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의 능동성이 들어가고 나의 주체성이 들어가서 어디든지 바라볼 수 있다는 이런 행위가 안도감이라는 감정을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내가 이 공간에 대한 그 생각의 전이를 이루어내는 것 이거는 가르쳐준다고 상담사가 뭐 뭔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내면에는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이루셨던 거죠. 이게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제가 전시를 기획하고 진행을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여기 왼쪽이 김순자 선생님이거든요. 김순자 선생님 이렇게 안아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꽃다발 갖다가 걸어주시는 분들, 아까도 여기 나와있지만 이런 꽃 갖다 주시는 분들, 뭐 케이크나 이런 쿠키들 갖다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죠. 마지막으로 5.18이나 조작간첩 이런 분들이 공통적인 특성 하나가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었어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들을 제가 다 만나게 됐습니다. 두, 이 우리 선생님들. 제가 프로그램을 하는 분들이니까 다 만났는데 이 만남을 몇 차례 했는데 이때 무슨 말씀을 우리 선생님들이 하셨냐면 5.18 선생님들이 세상에 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이 이 양반들이네. 또 반대로 조작간첩 피해자 선생님들, 고문 피해자 선생님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거는 우리 다른 선생님 한 분이 서울에 오셔가지고 식당에서 밥 먹다가 서울 지리도 모르시는데 30분을 바깥을 헤매고 있다가 꽃다발을 잔뜩 사갖고 와가지고 우리 간첩 피해자 선생님들한테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심 전심 또는 상처 입은 치유자 이런 말들도 있지만 이렇게 서로 간에 보듬고 다듬어 주는 거죠. 결국은 이분들도 이렇게 만나고 대면을 하니 이런 아, 내가 이분들도 함께 해야 되구나 이런 감정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말씀을 이어갈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사진이 굉장히 예술 활동행위로서 또는 아니면 기념 또는 어떤 기록으로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어져야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저는 행위를 중심으로 보고 있지만 뭐 꼭 행위의 기반을 너무 많이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진이라는 것이 내 감정을 유발시키는 거고 내 감정선이 무언가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 스마트폰을 열어봐도 다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찍는 거, 한 장의 멋진 사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 거, 마음의 흐름이 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참 귀하구나. 이런 감정의 어떤 선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 또 그런 것도 좀 충분히 가능하고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것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도 있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모든 우리 여기 학교 회원 선생님들 뭐 처음 뵙지만 이게 뭐 늘 건강하시고요. 예, 사진도 많이 해보시기도 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발표하시는 초반에 자아성 회복을 위한 성찰적 도구로서의 사진을 접할 때 천천히 또 깊게 느리게 말씀하셨는데 발표는 너무 짧은 시간밖에 없어서 너무 숨가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논의를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점 너무 아쉬운데요. 아마도 다른 또 이 뒤에 이어지는 토론에서 더 말씀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 하실 때 어떠셨나요? 뭐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셨나요? 궁금한 거 있으실 텐데요. 지금 줌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토론 시간에 제가 또 여쭤보고 함께 토론에 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발표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전한 공간이라는 안전한 공간을 모토로 활동하시는 시각예술 활동가이신데요. 재람 강영훈 선생님이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넓히는 예술교육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선생님께 소개받은 재람입니다. 저는 오늘 안전한 공간을 함께 만들고 넓히는 예술교육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고요. 특별히 제가 2018년부터 지속하고 있는 야스민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랑 좀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소개받은 재람 강명훈이고요. 다양한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교육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주 한라대에서 시각 디자인 가르치고 있고 또 그에 앞서서
진즉부터 제주 서귀포 지역의 대정골 지역 아동센터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12년 정도 꾸준히 매년 그곳의 아이들이랑 시각예술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교육활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 이름,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활동명 재람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제주 사람의 앞자와 뒷자를 따서 재람이라고 했고요. 제가 제주에서 나고 자라서 재람이기도 하지만 제가 제 존재라든지 아니면 제 활동 방향이라든지 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의 그 시작점을 제가 제주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8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네요. 제주의 사상, 사건이라고 말하기 굉장히 커다란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주 사람의 추산컨대 10분의 1이 이 비극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아마 그 추산이라는 것은 최소의 숫자가 아닐까 합니다. 집집마다 그 고통에서 자유로운 집이 없다고 하는데요. 불행이었는지 다행이었는지 저는 사삼에 대한 이야기를 집에서 듣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집은 그 역사적 고통의 순간에서 비껴난 것인가 생각하고 자랐는데요. 몇 년 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나시기 며칠 앞두고서는 할머니께서 그 침상에 누워서 저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사삼의 생존자라는 말씀을 토로하듯이 하셨어요. 늘 굉장히 침착하게 이렇게 차분한 말투로 또 인자한 표정으로 저와 소통을 이어가던 할머니였는데 그 순간만큼은 겁에 질린 모습이기도 했고 억울한 사람의 표정이기도 했고요. 또 토로하듯이 그 고운 인매에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낄 정도로 이렇게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전하셨는데요.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자면은 어느 날 영문도 모르는 채 그 학살 현장에 할머니가 많은 사람들과 끌려갔대요. 그리고 이제 군 경찰이 이제 총을 난사하는데 모두가 쓰러졌겠죠. 근데 몇 시간이 지났을까 할머니께서 눈을 떠봤는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더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할머니를 향했던 총알이 빗나가서 그날 유일하게 목숨을 건진 사람이 저희 할머니였던 거죠. 그 이후로 70여 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서야 이제 그 이야기를 저에게 토로하듯이 하고 돌아가셨던 거죠. 할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전한 이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할머니와 더 많은 깊은 소통을 나누기는 어려웠는데요.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아, 나도 그럼 사삼의 생존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있고서는 몇 년 뒤에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를 낳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날 그 총알이 빗나가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없으니까요. 생존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과연 다행이냐 불행이냐로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생존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을 재람이란 이름에 담아서 또 그 질문들을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왜 할머니는 그때 자신의 얘기를 하지 못했을까? 다양한 어려움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중첩된 어려움들. 사삼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야 했던 남편 대신에 홀로 자식을 키워야 되고 가족을 건사해야 되는 상황에서 무언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드러낸다는 것은 그 당시 정부나 군부에 반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가 묵혀놓은 그런 상처를 이렇게 헤집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두려움 속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제 몫을 갖지 못한 우리 사회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어려움들을 충분히 드러낼 수 없고 그래서 자기다울 수 없다는 점들이 저에게 포착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기다운 모습 과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들을 저의 작업과 활동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래서 오늘까지 작은 걸음들을 이어왔고요. 그런데 이런 안전한 공간들은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많은 낯선 대상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또 차별과 혐오로 대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만나고 또 서로를 경험했을 때야 비로소 서로 배움이 일어날 수 있고, 특별히 저는 문화예술 영역에서 또 교육의 형식을 띈 작업과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제가 나고 자란 그리고 사는 제주에 예멘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550여 명의 예멘 사람들이 한꺼번에 제주에 오면서 제주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들썩였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 한창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던 국민청원에서 최다 그 서명 인수를 받을 정도로 정말 만연한 차별과 혐오를 그 560여 명의 예멘 사람들이 온 몸과 존재로 받아냈어야 했는데요. 아, 그들이 난민으로 정체화하여 제주에 왔는데, 사실 난민의 본래적인 의미는 어려울 앉아서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의 의미, 혼란을 야기하는 사람, 혼란을 앉아서서 거기에 더 집중하더라고요. 그들이 낯선 대상인 그들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사회에 찾아와서 일으킬지도 모르는 가상의 혼란에 집중하느라 그들이 처한 어려움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좀 안타까웠고, 그들에게 제주가 물리적이면서 또한 관계적으로 좀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진 않을까 하는 바람들을 갖게 됐습니다. 560여 명의 예멘 사람으로 뭉뚱그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경험했을 때 우리에게 닿는 그 만남의 크기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믿었고요. 그래서 무작정 이제 예멘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곳으로 찾아가서 만남을 시작했고요. 그곳에서 만났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예멘 여성 야스민입니다. 그리고 야스민과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또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그냥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뭐 9-to-6로 직장에 간다든지 하는 일반적인 일상을 영위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충분히 경험할 수 없고, 저는 작업자이자 또 활동가로서 또 다른 일상을 살아갔기 때문에 제가 살아낸 그런 일상에서 배운 그런 경험들과 배움들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과 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저에게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배움이라는 것이 특별히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의미보다는 낯설고 서로 다 알지 못했던 그 대상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역할들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문화예술 교육활동의 어떤 일환으로 된다면 참 좋겠다. 저에게 익숙한 방식이기도 하고 저를 많이 설득했던 방식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했던 대로 제가 대전골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에서 시각예술 교사로 아이들과 오랜 시간들을 지냈는데요. 특별히 이 선주민 아이들과 야스민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2018년이 지금도 잘 없는 막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아주 더위가, 이제 맹더위가 이제 한반도를 이렇게 에워쌌을 때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히잡까지 둘러쓴 야스민에게 생계를 위해서 허락된 일은 이제 땡볕 아래에서 뭐 귤을 따거나 아니면 밭일을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요. 야스민이 그렇게 체력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들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땡볕 아래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오래 그 일들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야스민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로 또 한국 사회 사람들과 소통하면서도 기여하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너는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나 예멘에 있을 때 영어 선생님이었어. 아이들 영어 가르쳤었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또 영어란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 했는데, 야스민에게는 정말 안 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멘 사람이고 난민이고 한국말도 못하고 학력증명서 어디 있어 등등, 또 이슬람교가 그러니까 무슬림이잖아 등등등 안 되는 이유만 너무너무 많았는데 왜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해야 할까 해서 제가 오랫동안 관계하고 있던 대전골 지역아동센터에 영어 선생님으로 모시고 영어 교실을 열면 어떨까 했는데요. 처음에는 지역 공동체를 비롯한 보호자들의 반대와 염려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뭐 이랬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하다가 드로잉 워크숍을 10주 동안 이제 진행했어요. 매주 한 차례씩. 그래서 첫 주에는 아이들에게 난 어떤 사람인가? 난 뭘 좋아하고? 난 뭘 싫어하는가?
나에게 가장 행복했던 기억과 슬펐던 기억은 무엇인가? 그리고 너, 지금 우리 마주보고 있는 상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림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우리가 속한 지역, 제주. 제주의 아름다운 무엇일까 해서 그런 그림들도 그리면서 총 6주 이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양의 그림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동그라미 안에는 정말 크고 작은 아이들의 이야기와 사연들이 담겨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6주차가 지나가면서부터는 아이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요즘에 제주에 이렇게 찾아온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있대. 좀 낯설긴 한데 난민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까 했는데 아이들이 주로 그렸던 그림들은 이전과는 달리 살인, 강간, 방화 등의 이미지들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채로운 색상들을 쓰던 아이들이 난민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때만 빨간색과 검정색을 앞다투어 쓰느라고 아이들끼리 다투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방화, 살인 이런 거 하려면 불, 그 다음에 뭐 피 이런 게 흘러야 되는데 색깔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너희들은 다른 때와는 달리 난민에 대해서는 이런 그림들을 그렸어? 그랬더니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얘기해서요.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해서요. 또 보호자로 대표되는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해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 친구 중에 그 난민이긴 한데 야스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 소식을 들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은 야스민을 한번 초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아이들이 좋다 그래서 야스민을 초대했습니다. 그게 이제 왼쪽 사진인데요. 아이들이 1주부터 6주까지 워크숍을 진행하는 동안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내가 슬펐던 순간, 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방식으로 야스민에게도 질문을 던지고요. 야스민의 대답을 아이들이 받아줬고 또 질의응답을 하면서 야스민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그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야스민에 관한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야스민에게도 이 경험은 되게 좋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2018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언어적인 장벽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서 너 여기 왜 왔어? 너의 불행을 증명해라고 계속 첩첩이 그런 정형화되고 이미 짜여진 그 틀 안에서의 질문에 맞는 답들을 해내라고 요구받는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바람이 불어와서 이렇게 선선하게 마음이 환기되는 것처럼 너 정말 좋아하는 거 뭐야? 너 어렸을 때 가장 좋았던 기억은 뭐야?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정말 자기가 자기답게 존중받으면서 소통하고 있다는 그런 경험들을 처음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야스민이 이 아이들 또래 한 9살쯤 됐을 때 이제 이웃집 남자애가 타던 파랑색 자전거를 1년 동안 탔는데 그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는다고 아이들에게 전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었어요. 야스민한테 왜 그렇게 좋아하는데 자전거를 1년밖에 타지 않았어? 나 같으면 계속 탈 텐데. 근데 이슬람 전통, 그러니까 이슬람이라고 말하기엔 좀 어렵지만 예멘 전통에서는 이제 2차 성징이 지나고 생리를 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면 여성에게도 이제 히잡을 씌웁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은 그런 야외 신체 활동들을 하는 것을 좀 금하게 되는데 야스민의 판단에는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보다 자기의 입장을 말하는 게 더 좋겠다고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되게 멋진 대답을 하는데요. 얘들아 나 지금 이렇게 머리에 쓴 이 핑크색 이거 어떻게 생각해? 아이들이 다 예쁘다고 했어요. 잘 어울려? 그랬더니 잘 어울린다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9살에서 10살 넘어갈 때부터 쓸 수 있는데 나는 이 날을 너무 기다렸어. 그래서 내가 예쁜 히잡을 쓰면은 자전거를 타기 난리니까 자전거를 탈까 히잡을 쓸까 하다가 나는 히잡을 쓰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자전거를 탔던 소중한 그 1년의 시간들은 나에게 행복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나는 지금 히잡을 쓰고 있어. 이런 해석과 이런 말이 아이들 마음에 닿았고요. 마치 어떤 유명한 그 의류 광고의 그 어떤 멘트처럼 야스민의 자전거가 아이들의 마음에 닿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스민의 등장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했던 아이들의 보호자, 부모들에게 아이들이 가교 역할을 합니다. 집에 가서 엄마 설거지할 때 뒤에서 야스민이 이러쿵 저러쿵, 아빠 러닝샷스 입고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야스민이 이러쿵 저러쿵 하니까 오히려 제가 어른으로서 그 부호자를 만나서 당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뭔가 뭐 난민에 대해서 뭐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너 지금 나 가르쳐? 로 화날 법한 이 부모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조잘조잘 이렇게 제잘제잘 전달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는 마음이 약간 이렇게 풀어지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야스민을 영어 교사로 이제 아동세대에 초청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야스민은 그 삶에서 어떻게 또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경험들을 이 만남을 통해서 하게 됐고요. 이렇게 경험이 전이되고 관계가 확장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그냥 대종골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야스민의 관계를 넘어서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저는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새로운 만남에 대한 경험들 그리고 점점 더 우리 사회에 다른 언어 또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또 더불어 살겠다고 이곳에 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땐 비단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인, 그러니까 전 생애 주기를 아울러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야스민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치 영상으로도 만들고 앞서 소개했던 바와 같이 워크숍으로도 하고 또 워크숍의 결과물을 가지고서는 전시도 하고 또 야스민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도 쓰고 글책으로도 쓰고 최근에는 다큐멘터리로 직접 인터뷰한 거를 따서 다큐멘터리로까지 만들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한국어, 또 제주에 시작했기 때문에 제주어,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와 제주어로는 닿지 못할 수도 있으니 영어, 또 야스민이 주로 쓰는 아랍어,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한 개념들을 확장해 나가면서 만나게 됐던 농인들의 이야기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한국 수어까지 다양한 언어로 사람들에게 접근하게 됐고요. 지역은 서귀포를 출발해서 제주, 서울, 평택, 곡성, 순천, 산청, 진주, 부산, 남양주, 홍성, 전주, 인천, 런던에 이르기까지 이게 불과 2년 안에 이제 일어난 일이 됐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소통,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들을 다양한 작업으로 준비한 이후에 이제는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2019년에는 야스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서구 백인 남성의 모습으로 전달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야스민 자체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기도 했고 난민이라고 했을 때 생김새가 전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난민과 생김새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소위 잘생긴 백인 남성이 젊은 남성이 등장하고요. 굉장히 유창하고 고급스러운 영국식 귀족 발음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나는 야스민입니다 해서 야스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22년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코로나 감염증이 대유행하면서 더더욱 만나기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야스민이 처한 어려움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대본으로 다른 방식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두 번째 영상을 찍습니다. 이때는 이제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이 배우가 아니라 또 하나의 자막으로서 한국 수어를 그 구사하는 수어 통역사가 들어오고 총 4개의 언어가 화면을 에워싸면서 언어로서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비로소 야스민이 직접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목소리로서 스스로 자신의 토사 편집권을 가지고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때 야스민이 이런 얘기합니다. 제주에서의 첫 한 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 모든 게 다르고 낯설고 무서웠는데 제주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고 일주일에 2시간 수업을 했는데 제주 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2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라고 했을 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으로 많은 경우에 이렇게 경계를 긋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경험한다는 의미에서의 예술 교육 활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후에 야스민의 이야기는 그림책으로도 출간되고요. 사람들에게 또 그림책 출간 기념회를 열어서 초대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야스민의 이야기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스민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야스민의 자전거 워크샵의 결과물들을 그때는 한 가로 세로 1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동그란 그림이었는데 이거를 7, 80cm로 커다랗게 만들어서 이제 커다란 전시장을 이제 가득 채우고요. 그리고 야스민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그 9살 즈음에
파란 자전거를 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워크숍에 참여했던 아이 중에 한 명이 마침 그 나이 때여서 파란 자전거를 타면서 아이들이 걸어 다닐 수도 있지만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상황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제 전시를 했습니다. 이후에 청소년들에게는 앞서 소개드렸던 그 설치 영상을 전달하고 이야기 나눈 시간들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후에 서울에 와서 새롭게 미술관에서 또 워크숍을 열게 되는데 그때는 야스민이 조금 더 편안해졌더라고요. 처음 2018년에 제주에 왔을 때 했던 그 워크숍에서는 야스민이 재치를 발휘하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움츠러들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2021년이 되니까 그 워크숍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야스민이면은 아까 야스민 혹시 결혼했어요? 이런 약간 난감한 질문들을 했는데 여유롭게 받아들이면서 응, 나 결혼했어. 그래서 그럼 남편은 누구예요? 묻는데 응, 알라딘. 이런 식으로 대답할 정도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됐고 그 당시에 야스민의 자전거 워크숍에서 우리 동그란 모양으로 그림 그렸었잖아요. 그때는 동그란 그림들이 모빌처럼 달려서 이제 사람들을 맞이했다면 이번에는 파란 색깔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거기에 자전거가 달릴 수 있는 바퀴로 형상화해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한 벽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인 어떤 해석자로서 참여자로서 이곳에서 이제 기능하게 되고요. 또 그렇게 야스민을 만나서 우리 모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우리도 어려움을 겪거나 겪을 수 있는 그런 난민의 시절을 보낼 수 있는 모두가 난민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 난민들에 대한 개별적인 선언들을 좀 제안하는 방식으로서 제가 배웠던 3년의 여정들을 정리한 책을 또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앞서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야스민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서 난민으로 정체화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인터뷰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만들었고 또 이건 다큐멘터리로 제작됐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 지난주에 열렸던 인천 디아스포라 영화제 공식 초청작으로 초대를 받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영상이다 보니까 전체 이야기를 담지 못해서 또 코멘터리 북을 만들어서 이제 웹 문서로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제가 어떻게 또 활동을 넓혀가고 있냐면 보다 더 스스로 난민이라고 정체하는 사람들이 선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하기 위해서 또 실제 난민 사람 책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삶들을 소개하는 그 모임에 가서 그들과 드로잉 워크숍을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이분들과 함께 이제 직접 난민 사람 책 읽기 프로젝트를 조금 더 문화예술 교육 활동에 그 관점에서 준비해서 이제 실천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스스로 그 난민됨에 대한 이야기들을 폭넓게 나눠볼 수 있도록 연구 모임을 조직해서 이제 활동을 지속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에 함께하고 싶다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밑에 이메일과 인스타그램 있는데요. 또 학회를 통해서도 연락처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주 사람 강영훈 작가님의 다양한 실천을 보았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난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인생의 어느 길에선가는 나도 난민이었고,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는 난민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가 쉬지 않고 세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화장실도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토론에 앞서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요 45분인데요. 45분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 못 드리지만 잠시 쉬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궁금하신 것들 여기 채팅방에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전달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네. 이제 다시 2부 순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 여기 앞서 발표해 주신 발제자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질문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도 연결해 주시면, 질문도 계속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아까 그 발표에 같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발표에 같이 연결해 주신 옆에 유기상 서운해 교수님 나와 계시고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같이 해주신 신현아 교수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아까 사진 치유적 관점으로 이야기해 주신 임종진 선생님, 그리고 또 그 재량 강영훈 작가까지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선 좀 제가 조금씩 한 분씩 질문을 좀 드리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눌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질문하기보다는 또 서로에게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좀 자연스럽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아까 첫 번째 발제 하실 때 이제 너무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다 보니 실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어서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신현아 교수님께서 중년분들과 함께 하셨던 프로그램 어떤 걸 하셨고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신현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간 관계상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김포시 문화재단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고 대상 자체가 김포시에서 지정을 해줬어요. 대상 조건 자체가 첫째 김포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 여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김포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김포시 거점을 두고 있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했고 총 하루 1회에 4시간 그리고 총 10회에 걸쳐서 친정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친정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친정이 보여주는 이 사람들한테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재해석을 해보고 싶었고요. 이 과정에서 첫 번째는 이제 나를 찾아보는 시간으로 나를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이나 혹은 그게 없다면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을 찍어온 사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생각했던 나의 가족, 그런데 이 가족도 사실은 혈연관계도 있지만 물리적인 거를 떠나서 형성되는 가족관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관계 사진과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진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사진을 준비를 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리더시 접근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공통점이 잘 찍혀진 사진, 예쁜 사진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그 라포가 형성되기 전에는 굉장히 무덤덤하고 건조한 진행이 됐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못난 사진, 그냥 막 찍었던 사진, 이거를 가지고 아까 우리 김종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들의 특성인지 몰라도 눈물이 같이 보이면서 나를 찾고 가족을 찾고 그 안에서 나의 위치를 찾아가는 게 사실 친정 프로젝트의 마지막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확한 나를 좀 찾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스스로한테 질문하고 답을 찾는 이 프로젝트의 결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세 분의 사례들이 아마 굉장히 여러 지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이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 관계와 회복을 이야기할 때 갖는 공통의 강점 혹은 장점 같은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미 선생님께서는 아까 그 대학생들과의 활동을 해보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면서 이 디지털 매체 안에서의 우리의 소통이라든가 또 특히 대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소통의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시면서 좀 느끼셨던 이 보고서에 뭐 담지 못하셨던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그 발제를 신현 교수님하고 논의를 하면서 사회교육, 학교교육에 대한 경험치를 조금 더 회원님들하고 공유하자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지금 뭐 형 교수님하고 좀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오히려 제가 이제 대학에 교수라는 직업으로 활동하면서 대학 교육이 갖고 있는 그 빡빡한 그 프레임에 제가 더 사실 힘들어졌어요. 근데 특히 뭐 제가 담당 대학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는 바깥 활동과 다르게 뭐 디지털 편집이라든가 영상 제작이라든가 굉장히 기술 기반의 어떤 프로세스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아무리 프로세스 포트폴리오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갖고 있는 어떤 성과라든가 결과에 대한 효용성들을 끊임없이 증명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증명 과정에서 사실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개별성에 대한 특별한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 그들의 어떤 꿈 같은 것들이 그래서 반영하지 못하는 그 선생으로서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연치 않게, 사실 우연치 않았던 거죠. 저한테 면수였으니까. 상습까지 전혀 아닌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저한테도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으로 해야지만 그 비싼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데 비대면으로 해야 되니 그 비대면 수업 안에서 대면에서 가졌던 프로세스를 전환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넘어가기 직전까지의 어떤 창의성 생각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저한테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 처음에 다 비대면 진행하다가 2년 차에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정책이 나왔습니다. 선거일 때 좀 과감하게 대답을 건 거죠. 그래서 모든 학교 안에서 제가 이제 비대면 수업할 때 학생들이 제가 하는 문화재 교육 했던 방법들을 갖고 오고 지금 선생님들께서 하셨던 그 방법들을 더 적용하면서 아이들이 몰입도가 생기고 집중도가 생기고 이러이러한 어떤 프로세스에서만 우리가 정말로 디바이스를 이용했을 때 연상될 수 있는 과정들을 연결을 좀 시켜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사진을 갖고 있는 이쪽에서는 어떤 우연성과 자동성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지점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해석되었을까를 고민을 했고 학생들한테는 그런 지점들이 되게 비대면 수업이라 하더라도 즐겁게 대면 수업 때 받을 수 있는 과정이었다라고 또 설문조사되거나 그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그 질문을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도 뭐 PBL이라든가 TV라든가 이런 많은 교수법들이 나왔었지만 그거는 사실은 대면이라고 하는 접점을 지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지점이 비대면 공간에서 아까 저희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이전에 교육이 주고 있는 가치하고 대면에서 좀 관계성을 어느 정도까지 올려오는 지점을 가질 수 있을까가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사진을, 아니 렌즈를 기반하고 있는 미디어에서 주고 있는 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강화되고 그쪽을 조금 더 학생들과 공유할 때 기술적인 접근에서의 기술 교육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결과를 찾게 된 거죠. 그래서 학생들도 지금은 DSLE의 수업에 DSLR에 대한 뭐 프레이밍, 포지셔닝 보다도 그거를 찾아가는, 아까 이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공간을 찾아가고 대면하고 읽는 거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그 전에 소설을 얘기하면 스니피한 매력 얘기하면 막 잘 들었던 친구도 이게 이렇게 읽는 거야? 이거 내가 위치에 이걸 위장사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자기네 사진과 영상 교육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지점들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주제가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오히려 이게 위기로서 위기 상황에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힘들었지만 거기에 참여해주는 학생들의 어떤 힘이 교수자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그거는 교수자만이 이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참여가 정말 중요하고 그러면서 우리 문화재비 갖고 있는 가치가 지속될 때 제도권 교육, 공교육에서도 더 많은 활성화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그 비대면 수업을 하고 또 비대면 문화교육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이 어떻게 이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대면에서 얻을 수 있었던 관계의 질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고민들이 드디어 실천을 통해서 당연히 이 그 디지털이라는 기기가 단순히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대면해왔던 다양한 관계를 오히려 확장하고 좀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기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디지털 공간,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들을 조금 더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임종진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거 저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궁금했던 게 기자셨는데 물론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사진 치유라는 것이 또 심리 상담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한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도 마음의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저도 조금 공부를 해볼까 하다가 말아야지 결심을 했었는데요. 기자를 하시다가 이렇게 사진 치유자로 전환하시게 된 어떤 계기나 혹은 이것이 그 전에 활동 기자로서의 활동과 치유자로서의 활동 사이의 어떤 차이점이나 아니면 공통점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유해신 분 사진 기자를 했는데 퇴사할 때 퇴사를 많이 많이 했어요. 절친하게 지내고 현재 기자로 살 일이 많다. 근데 저는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기자로서 이게 싫었던 건 아니고 사진을 하는 사람이긴 한데 사진으로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전달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이런 상황 안에 좀 더 들어가 있는 형태의 일을 해야만 하는데 그러려면 사실 떠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떠났고 십몇 년간의 직업적 사진의 방향을 새롭게 찾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로 갔던 거거든요. 거기에서 뭐 에이즈 환자분들 또는 이제 지역대 장애인분들 있는 곳에 그냥 들어가서 스텝으로 같이 있었고 이분들에게 급하게 사진 찍을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사진이 이분 이 친구들에게 정말 어떤 의미적으로 쓰여질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는 원래 2005년도에 수원 정신보건센터에서 처음으로 후천적 정신장애인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제가 사진치료라는 말을 썼거든요. 뭘 알아서 한 건 아니고 그분들과의 과정이 충분히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결과물들을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 기억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초에 2010년대 초에 사진심리학과 자격증 요를 취득하는 과정을 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현직 사진기자 출신이 이런 뭐 상담을 공부하고 이유를 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이해를 다 많이 못하고 너는 작가 아니야? 작가인데 왜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꾸준히 생각하고 그냥 아까 제가 아까 뭐 배째 때 말씀드렸던 그런 행위를 권하는 사람이기도 좀 저 자신한테도 늘 행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사진은 어떤 의미인가 라고 봤을 때 결국은 늘 누군가의 곁에 있으려고 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사진을 찍는 걸 통해서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얘기를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교수님께서 개별성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분들의 삶을 뭐 이 가지고 가치들을 이제 그분들 스스로가 얘기하겠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희 이런 체육 활동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결과적으로는 아마 저는 지금 현재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기자로서의 굉장히 특별했던 경험이 저의 지금 현재 하는 활동들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상황에 들어가기 위해서 직업을 바꾸셨다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아닌 또 그 직업 그 상황에 들어간 사람이고 자 하셨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고요. 또 곁을 지키는 사람, 우리가 그 정말 이 위기와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이 곁을 지키는 사람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3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요. 예술가가 혹은 예술 치유자의 곁을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예술 치유자 혹은 예술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강영훈 작가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정용 작가님 이제 긴 작업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런 그 교육 활동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 아까 재밌었던 게 그 아이들이 부모의 교사가 부모의 선생님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뒤에서 쫑알쫑알 이렇게 하면서 부모가 바뀌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바뀌어가는 것 같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활동하시는 거에서 그리고 또 뭐 영상을 만드시거나 이것도 사실 교육과 활동의 이 경계 안에서 같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영 작가님에게 이 예술 활동과 또 예술 교육의 관계 또 어떻게 관계 매증을 하시고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야스민뿐만 아니라 또 암란이라는 친구도 만났었는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쭉 듣고서는 이제 배운 것들도 많아서 경험한 게 많아서 이거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예술 작업을 했는데요. 일단 처음으로 그 제가 이 친구들을 만나서 너희의 이야기로 더 많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작업을 할래 했을 때 그때 그 반짝이던 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이 그 제주도 동쪽인 한 양식장에서 일을 하는데 양식장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제가 그들을 만나러 왔거든요. 그래서 깜깜해서 가로등도 없는 그 해안가에 제 차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피자 같은 거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깜깜한 와중에도 그 눈이 반짝반짝반짝하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내 이야기를 듣는다고? 실제로 제가 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선 제가 그 당시엔 런던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라서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 런던에 갔다가 돌아올게 하는 마지막 날 이 친구가 자기 숙소에 들어갔다가 나오겠다고 좀 기다려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향수병을 하나 들고 나와서 저한테 막 뿌려요. 그래서 냄새가 좋냐고 그래서 되게 진한 아라비아의 향기가 느껴지면서 아 참 좋다 했더니 너한테 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데? 이랬더니 예멘에서 탈출할 때 엄마가 마지막으로 손을 쥐어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거. 엄마의 생존은 아직 알 수 없는데 엄마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건데 그걸 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줘? 그랬더니 아무도 내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내 이야기 너무너무 잘 들어주고 나를 친구로 대해주고 이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제일 좋은 걸 주고 싶다고 해서 막 둘이 막 울면서 봐도 안 봐도 하다가 계속 받아왔어요. 아 그래서 귀 기울인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몫을 가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구나. 누군가한테 가장 중요한 걸 주고 싶을 수 있을 만큼 소중한 일이구나 그때 배웠는데요. 그렇게 해서 작업이 완성돼서 영상 발표하고 암란이 좋아했어요. 친구들 좋아했는데 사실 그러고 나서 이 친구들 삶에 변화된 게 없으니까 뭐 예술적인 재현을 통해서 내가 뭐 이름을 얻고자 한 건 아니었지만 약간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작업자로서의 역할이야 하는데 근데 예술은 짧은데 삶은 길잖아요. 계속 일상은 지속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매일이 응급인데 넌 어디서 상영을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헛헛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스민의 경우에는 예술 교육 활동을 통해서 작지만 삶의 작은 변화들을 일으켰고 그것이 실제 경험으로서 누군가의 마음에 심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 예술 작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교육 활동으로 이어진다면 누군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삶의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 싶어서 사실 궁극적으로는 좀 예술 교육 활동에 대해서 더 큰 관심과 희망을 더 갖고 있기는 하고 또 거기에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고요. 이것도 제가 그 과정에서 배운 어떤 결실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저의 현주소입니다. 네, 그 점점 문화예술 교육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 혹은 사회적인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뭐 우리가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이 계속해서 검증이 되고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런 그 문화예술 교육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예술 교육과 예술 교육이 가지고 있는 실천성 혹은 활동, 그 예술 활동 이런 부분이 더욱 중요해지고 그것이 더욱더 가치를 갖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이제 그 들으시는 분들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이 질문을 먼저 전달해서 듣고 또 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제 마이크가 꺼져 들리나요? 네네. 제가 좀 고긴 무협님께서 길게 주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이 그 굉장히 진심으로 담아 써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용기를 내서 임종진 선생님께 여쭐게요. 사진 치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작해서 처음 당사자들을 만나게 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 어떤 접점에 마디가 있으셨는지요? 그랬다면 그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스스로 치유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마음을 열기까지 당사자들이 어떤 심경이었는지 그 과정과 본인만이 알고 있는 인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례도 공유가 가능하다면 듣고 싶습니다. 말보다 글로 여쭈려는 표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직접 뵙고 느낄 날이 있기만을 바랍니다. 사진 설명해 주실 때 두 번 눈물이 났는데요. 아빠가 자녀와 가족들 사진을 찍은 이야기까지 이렇게 주셨는데, 네, 아마 그 만드신 사진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만들었던 참여하신 참여자분들의 사진이 저도 보면서 굉장히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종진 선생님 답변을 좀. 긴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두 가지 큰 질문을 함께 묶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분 우리 그 울팔 선생님들을 광주로 찾아다니는 여정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저희 서울 집에서 광주 트라우마 센터까지 가지만 예전에는 2012, 13년에는 KTX가 없었어요. 집에 나와서 거기까지 가는데 센터까지 들어가면 바로 시간 반이 걸렸거든요. 오는 같은 시간이고 프로그램은 바로 시간 하고 오면 그걸 산행을 했거든요. 여름하고 겨울에 조금씩 방학 개념을 주셔서 처음에 그렇게까지 학생을 가지고 있진 않았죠. 지금도 이제 4년 매주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지금도 선생님들을 만나고 있는데 여전히 그 낚시 치유의 프로그램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하게 되는 과정 중에서 겪었던 뭐 혼선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큰 혼선은 뭐냐면 내가 5.18 이제 우리 참여자분들을 피해자로 보고 있었다. 연민의 감정으로 시작했고 그런 감정이 있으면 내가 뭐라도 우리 선생님들 도와야지 라고 하는 감정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옳은 시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거는 조석환 집회에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한 풍경 제가 이제 원래 대학원에 상담을 공부할 때도 부적격하다고 성적검사에서 나왔거든요. 너무 지나친 감정이니 오래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입을 하게 되는 배경은 결국 저의 지나쳤던 동성애 깊이 있는 연민의 감정인데 이거를 억누르면서 하게 되면서 선생님들을 좀 달리 바라보게 됐던 것 같아요. 아까 그 말씀했던 개별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개별적 존재성이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 5.18 하면 우리가 매년 5월에 기억하는 소위의 행사가 됩니다. 그러나 5.18 참여한 시민분들의 이름을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을 못하죠. 그리고 윤상원 열사같이 당시에 이제 죽음을 맞이했던 분들은 상징화가 됐기 때문에 많이 아는데 5.18 시민분들의 이름은 본인으로도 잘 모두 질문하지 않고 근데 잘 보면 5.18을 매개로 삼았던 뭐 문화 또는 예술적 행위, 전시, 그리고 또는 학술 합박사 누리는들. 그런 이름이나, 뭐, 사실 이름을 대지 않아도 알 만한 그, 뭐, 소설가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5.18이 그분들을 통해서 기억되는 건 굉장히 의미로운 일이긴 하지만, 당사자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익히고 느꼈던 것은 뭐냐면 5.18이라는 거대 담론을 가르는 한 개인의 존재성을 세상에 이렇게 나오시도록 함께 하는 거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에게 있어서 꾸준하게 계속 선생님들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지게 됐고 무엇보다 그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내가 임 선생 때문에 집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데로 가시고 나중에 저한테 직접 했어요. 그 부분들이 이제 저에게 있어서 이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는다는 때로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너무 아픈 얘기들이라. 근데 그 아픔을 아픔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조금은 뭐 과하다면 승화된 감정, 그 선생님들 한 개인으로 인간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런 어떤 제 자신의 성장, 제 성장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계속 해나갈 수 있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적절한 형식의 답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그 질문을 하셨던 선생님께서도 이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있는 다양한 그 의미들을 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네 분께서 말씀하신 네 분께서 보여주신 실천이라든가 문화교육의 다양한 활동 속에는요 당사자성이라는 중요한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뭉쳐져서 하나의 담론 속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끌어오는 것, 또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것, 또 이것이 이제 문화소교육이 갖는 힘의 원천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 많은 시간이 있지는 않아서요. 근데 그래도 꼭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 문화예술 교육이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이 주제였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제 회복과 전환이라는 그 주제 앞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좀 간단하게 좀 네 분께 질문 드릴게요. 네. 사실 그 스마트폰 등장 이렇게 우리의 생활의 패턴이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코로나의 일이 벌어지면서 제가 조금 당황했던 거는 이게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거지만 굉장히 우리 발표 때 얘기했던 것처럼 공간의 인형 가치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취업 상담하다가 교수님 배달하는데 천만 원 번다는데 저 이거 제가 이거 지금 뭐 했더니 그럼 저도 당황하죠. 물론 제가 뭐 4년마다 어떻게 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친구들의 이제 현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전화를 걸고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어떤 거를 지시하고 일을 시키는 과정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해 주시고 배달해 주시는 분들 그 공간을 메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분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자. 그거는 그게 가능했던 거는 역시 저랑 만난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참여였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있는 공간이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제가 빠져져 있는 공간도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프레임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 스스로가 줌에서 만나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치를 저도 같이 공유해주고 그들이 냈던 의견들을 제가 또 반영해주고 그래서 이 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저희가 DNA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뉴딜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멀티타 네트워크 AI인데 그 AI라는 건 인공지능이고 정보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예술이 갖고 있는 가치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관계성으로 가지고 왔느냐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그게 이제 저희한테는 공간이 지고 있는 테크놀로지가 지고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아까 아르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한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접근하고 집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우리가 유효하다. 그리고 그거를 인터넷 페이만에서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공부와 할지는 여기에서 모든 분들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경영 베이스 공부를 쭉 해왔어요. 그러면서 그 석박에서도 경영 베이스로 공부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문화예술 경영 베이스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제 자신한테 느꼈던 질문을 제가 우리 수업을 하는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여태까지 그 경영 베이스에서는 항상 손익 구조가 어떻게 돼요? 이게 수익성이 있어?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한테는 어찌 보면 예술은 너무 여유로운 자임 없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방향, 생각의 방향을 바꿨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를 이제 학습자들한테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냐. 그게 인물의 역사든, 나라의 역사든, 역사 공부를 하고 있지 않냐. 다 맞아요. 저도 하고 있어요. 역사 시간에 시험 잘 봤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너 개인의 역사를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하고 있냐. 이랬더니 하나도 얘기를 못하고, 다 눈빛을 피하더라고요. 저조차도 저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남기고 그랬을까? 저한테도 질문을 해보면서 저 또한 제 인생이고 제 삶이 저의 역사인데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 남의 역사, 다른 사람의 역사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예술이란 도대체 뭘까라는 질문을 하고요. 제가 느끼기엔 그 예술이 결국은 한 사람의 개인의 삶, 경험, 절대적으로 버릴 수 있는 삶은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삶이 문화다, 예술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죠. 너네 삶 자체가 예술이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그거를 좀 더 발현할 수 있고 발휘할 수 있고 그거를 당당하게 좀 상대방한테 보여줄 수 있을 때 그게 예술로서 가치가 있고 결국 너의 역사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 같이 그거를 한번 해 나가자 라고 하는 게 제가 바라보는 문화예술의 관점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쪽도 쓰시고 그 강사법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대학 강의를 했었거든요. 사진 관련과 다른 데는 교양도 하고 했었는데 사진 관련된 전공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게 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시간의 여유가 너무 없다라는 건 뭐 도리 없어요. 제가 되게 의욕적으로 아까 진행 보여드렸던 몇 가지 그런 방법들을 좀 이렇게 열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 같이 했는데 버거워하는 거예요. 버거워하는 것 무엇이 제일 버거워하나 지켜봤던 생각하는 거, 상상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선은 뭐 과도한 여기저기 전공 또는 뭐 이런 데 나오는 과제들을 치러야 되는 어떨 수 없는 상황도 이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사진을 통해 구현해내고자 하는 어떤 자기 그거를 뭐 그냥 반복되는 얘기나 자기 존재성을 놓고 본다면 작품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외피적으로 드러나는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치중하는데 내가 이걸 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질문하거나 그러면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제 느낌은 할 줄 모르는구나 이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대학가의 교육의 단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되어 온 여러 형태로서 우리 학생들이 상상하는 이런 어떤 자유의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거나 하는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과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공간에서 사진을 통해서 뭐 해보려고 하는 자리 또는 그런 것들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마음껏 상상을 해도 좋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가방에서 나오고 친구들의
아주 순수로 하시기 전에 그 어쨌든 코로나19 감염병이 이제 유행하면서 결국 크고 작게 그 정도의 차이 있겠지만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대한 감수성들이 우리의 공통 감각이었다는 게 저는 되게 큰 어떤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또 김종진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금도 그 강사법 개정된 이후로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강의를 하고 이제 그냥 이현장에 왔는데 이제 늘 기술 기반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대면으로 하게 되니까 그것마저도 충분하지 못하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서 갖게 된 그 감수성과 공통 감각을 어떻게 수업에서 녹여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됐고 그래서 물론 시각 디자인 수업, 뭐 편집 디자인 뭐 이런 수업을 하고 있지만 툴은 이렇게 빠르고 느리고 있지만은 다 느니까 거기에 뭐 담을지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해보자 해서 지난 학기에는 학생들 대부분이 다 아르바이트해서 그걸로 벌어가지고 학비를 내는 그런 방식으로 학교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각자의 노동자로서의 감수성들을 이제 작업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 또 제주에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에 있는 노동 선생님 불러서 보통은 유명 디자이너 불러서 이렇게 리뷰하잖아요. 뭐 색깔은 이렇고 글자는 이렇고가 아니고 아 여기서는 내용의 구조는 이렇고 어떤 관점을 바라볼 수 있고 이 정보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새로운 감각으로 내가 하는 공부가 실제 내 삶에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수업할 수 있게 됐고 하루는 이렇게 노무 선생님 오셔가지고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작업 얘기하는데 이거 무슨 노동 성토대회야 이거 디자인 수업이야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 경계가 모호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던 거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또 저 역시도 학생들한테 넌지시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저는 겸임 교수기 때문에 초대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여러분들 불만이 생기면 누구한테요? 학과장님께요. 그럼 저한테 뭐라고요? 저희 칭찬만 해주세요. 저 예뻐해주세요. 이러면서 우리 서로 사랑해주고 만약에 저 이제 시급 안 올라가면은 학교 앞에서 항의를 주시고 예쁘게 디자인해가지고 레이아웃 제가 봐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들 그 동지연들이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나은 어떤 그런 우리의 공통 감각이 또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어떤 위치로서 만나겠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아, 네, 저희가 저희 그렇게 했었으면 다행이겠네요. 저희가 지금 그 이 줌을 진행하고 아, 이게 잘 안 되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이 곳 뒤에 이 성공의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계신 분들께서 오늘 무슨 회합을 하시고 지금 여기서 밖에서 행사를 하고 계세요. 이것 역시 이제 아 이거 정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단면인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또 우리 재람 작가님에 대한 찬사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디지털 그 디지털 공간 혹은 또 아까 재남 작가님 말씀하셨던 또 오프라인 공간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다양한 공간이 우리에게 안전한 공간일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사랑하는 안도감을 갖는 데 되게 중요한데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또 문화예술 교육의 힘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우리 신영아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것은 아까 논의하신 개별성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역사 안에서 자신의 삶만큼 빛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그것이 문화예술 교육의 역할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임동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 이 예술이 아니면 어디에서 마음껏 상상하고 사회적인 틀이나 혹은 규범이나 규준을 넘어선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자유로움을 주는 것도 또 이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남 작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거 보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공통의 감각을 가졌고 전 세계인이 뭐 예전에는
나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으면 그냥 나는 그런 너와는 달라, 너의 삶은 나와 달라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모두 다 코로나라는 재난을 함께 겪으면서 가진 그런 공통의 감각들이 앞으로 좀 지구의 지속가능한 삶을 생각할 때 좀 더 시작하는 시작점이 같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말씀 들으면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단절되는 동안 끊임없이 서로 혐오하고 서로를 의심하거나 혹시 보균자가 아닌가 저희가 이렇게 지금 다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벗기 전에 걸렸는가를 확인했어요. 마스크를 벗어도 됐다 고민하다가 다 한 번씩 걸렸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좀 사람을 바라보거나 혹은 다른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달라질 수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코로나를 넘어서면서 우리가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서로가 가진 이 감각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 새로운 세상을 좀 생각하려면 서로에 대한 조금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좀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친절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요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더 깊이 이야기 듣고 싶으실 텐데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또 온라인이기 때문에 짧았다는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다음번 학회에서는 저희가 다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다들 오셔서 이야기도 길게 들으시고 또 이 학회 세미나 끝난 다음에 다 같이 모이셔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이야기도 깊이 나누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대해 주시고요. 그때 만날 시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